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소프트웨어공학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전통적 개발 방법론의 첫 번째 시간, 분석과 설계 부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전통적 개발 방법론을 다른 말로 구조적 설계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체 과정에서 앞에 분석과 설계 단계를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나머지 뒤의 과정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5강을 통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면, 전통적 개발 방법론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과정을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거고, 이 부분이 사실 설계의 전반적인 부분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자, 여러분, 그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어떤 순서를 한번 훑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로서 첫 번째 요구사항 분석이 일어나야 되고, 당연히 고객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제 설계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설계가 끝나면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직접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설계했던 내용을 이제 입력,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과정이 구현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잘 구현됐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자, 시험 단계를 거쳐서, 모든 제품이 완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기간이라는 게 필요로 하게 되죠. 자, 이 전체적인 이 다섯 단계가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5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요구사항 분석 단계와 설계 단계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구현, 시험, 유지 보수 단계까지 알아보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걸쳐서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이 전체 단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빡빡하게 좀 진행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 교재를 넘겨 보시면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설계 단계까지 하게 되면 전체 페이지 수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의 분량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범위상으로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우리가 또 암기할 거는 확실히 암기하고, 또 암기할 때또 어떻게 암기하면 또 쉽게 암기할 수 있는지 암기하는 기법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점심을 먹고, 제가 이제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간은 오후입니다. 오후 지금 한 3시경이 된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있는 시간이 뭐 아침인 분도 계실 거고, 또 저녁인 분도 계실 거고, 또 새벽인 분도 계실 겁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 저기 주위에 있던 어떤 학생들이 막 그러니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야, 정보 처리 기사 그거 따서 뭐 하냐? 이러면서 정보 처리 기사 따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위치가 모 대학교 내에 있는 이제 그 테크노 빌딩 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구내식당에 이제 식당을 먹게 되면 밥을 먹게 되면 이제 대학생들이 주위에서 이제 많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가서 한마디를 하고 싶었는데 상당히 그 열받았습니다. 저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또 기능사.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정보처리라는 자격증 자체가 따서 뭐 하냐? 쓸데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인터넷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조회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따려고 공부하는 우리는 뭡니까? 바보입니까? 짱구입니까? 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보처리라는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사를 따고 그 기사라는 자격증을 따서 실무에 투입돼서 일을 할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라는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냐면, IT에 관련된 지식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실 거죠. 그쵸? 지금, 벌써, 저보다 연배가 많이 되시고, 세상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처럼 이그 컴퓨터 공학 쪽하고 전혀 계열이 다른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보처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는 하나, 둘의 지식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IT 지식들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IT 초대 강국이고요. 오늘날은 빅데이터 시대고 IT 시대고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를 살고 살아나가면서 이런 IT에 관련된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세상 살아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의사결정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게 되면 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공자에 해당되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나 전자공학과 학생이나 이 공대 쪽의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학문이 철학 쪽이라든지 문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에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의 지식까지 합하게 되면, 융합이 되게 되면 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 IT 쪽에 있던 전문 지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아나가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겠지만 비전공자인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처리를 좀 공부하면서 정보처리 자격증을 따든 안 따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이 IT 지식을 얻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그 학생들을 딱 붙잡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전공이 뭐냐? 여러분들의 전공이 만약에 IT 쪽이 아니라면 이 IT 쪽의 지식을 얻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앞으로 생활하게 되는 그 부가가치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다. 만약에 너희가 전공자냐? 그러면은 정보 처리를 듣는 게 아니라 너희는 바로 철학 수업을 들으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세상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모든 곳에서 일단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모이게 돼 있어요. 그쵸? 그 개념을 알고 이번 시간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이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컴퓨터 관련된 지식, 프로그래밍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뭔가, 이 부분을 인문학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을 완벽하게 프로그래밍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유지보수라는 이 부분이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분석하지 않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한 상태에서는 나중에 그 고객이 반발하는 유지분석 단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어떤 한 프로젝터에 이제 투입이 돼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까지 했어요. 잘 돌아간단 말이죠. 이 유지분석 단계에 들어가서 짜증나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을 완벽하게 했으면 유지보수 단계가 쉬워질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유지보수 단계가 길어지면서 회사를 그만두는, 자기 직업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석 단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문제에서 이 다섯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바로 이 유지보수 단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전체 과정을 100으로 봤을 때 이 유지보수 단계가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3학점짜리로 듣게 되는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이 과목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듣고 적어도 이제 A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라면 사회생활 나가서도 전문가로서 이런 요구사항 분석부터 해서 유지보수 단계를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재미없는 과목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서두가 좀 길었다, 그죠? 자,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많은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제가 딱딱 뽑아서 외울 거 외우고 이해할 거 이해하는 식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죠. 자, 여러분 교재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인데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일단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개념은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는 개발의 실질적인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하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될 기능을 기술화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개발 대상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문서화하는 단계다. 결국 3번이 가장 핵심적인 말이죠. 사용자,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듣고 문서화시키는 단계가 바로 요구사항 분석 단계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다음 중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해서 뭐 여기 1, 2, 3, 4번 중에 세 개의 질문 놓고 다른 거 하나 넣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개발 대상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문서화하는 단계를 무엇이라는가? 그러면 요구사항 분석 단계다.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요구사항 분석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 분석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 하면, 문제 인식, 사용자 면접, 또 설문조사. 그러니까 사용자가 비디오 가게 사장이나 비디오 가게 직원이겠죠. 그 직원들과 면접을 하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현재 사용 중인 각종 문서를 검토를 통해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분석 작업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해결책을 또 만들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또 문서 검토 요구 사항 분석 명세서를 또 작성을 하고, 소프트웨어 기능이라든지 성능, 제약 조건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또 검토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구사항 분석 작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자, 요구사항 분석의 어려움. 자,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모호하고 도대체 이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뭐라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불완전하다, 부정확하다.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지식이나 표현의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가 쉽지 않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죠. 비디오 가게 사장님은 완전 비전공자고, 그렇죠?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제일 요구하는 거는, 우리 그 가게에, 제가 자꾸 비디오 가게, 오늘날 지금 없어진 비디오 가게를 자꾸 예를 들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가장 접하기 편하고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 가게를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과거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비디오 가게에 갔을 때, 여러분이 비디오 테이블 하나 빌리고, 또는 뭐 DVD, CD를 하나 빌리고, 뭐 책방이라면 뭐 책을 하나 빌리고, 빌렸을 때 금액을 내고 이제 빌려오잖아요. 보통 이제 대여 기간이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 정도 아마 대여 기간이 될 겁니다. 자, 비디오 가게 사장님은요,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연체자가 많으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신프로 같은 거 나왔는데, 빨리빨리 반납이 돼야, 그 다음 사람한테 이제 빨리 대여를 해서 또 돈을 벌고 이래야 되는데, 연체자가 없게끔 하려면, 컴퓨터 상에서 자동으로 이제 뭐 연체, 하루라도 뭐한 시간이라도 연체되면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날라가게 만들어준다든가. 그죠? 또 자동으로 뭐 고객의 그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촉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테이블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도대체 이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 회사에 투입돼서, 비디오 가게에 투입돼서 한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방법. 그 방법이 완벽한데, 실제 이제 뭐 월급도 그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물론 대규모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래머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현장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구사항 분석의 어려움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상호 이해가 쉽지 않다는 거,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자체가 복잡한 것도 하나의 어려움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번째는 요구사항 분석가의 자질,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되겠죠. 우선 비디오 가게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현장에 투입이 되겠죠. 현장에 투입이 돼서 비디오 가게 사장님과 또 직원들하고 면담을 하게 되겠죠. 그 면담을 할때뭐 이제 초보 프로그래머가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어느 정도 팀장급인 사람이 가야 되겠죠. 그분을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 분석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요구사항 분석가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명세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요구사항 분석가다라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땡땡이라고 할게요. 땡땡. 자, 요구사항 분석가라는 것은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명세화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자, 요구사항 분석가가 갖춰야 할 능력은 추상적인 개념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 상반되고 모호한 정보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최신 기술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초등학교 때 중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 대학교에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엔 진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 진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노후를 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들고 공부를 하다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제 말을 좀 이해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그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사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나 또 졸업 예정자고 또 오랫동안 직장 생활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 말을 이해를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쵸?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그 정보 처리를 이렇게 수업을 하는 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오늘날 이 IT 세상은 차고 나면 바뀌고 차고 나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수업을 해야 돼요. 최신 기출 문제 연구해서 수업을 해야 되고. 근데 뭐 영어나 수학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몰라 그 영어나 수학을 전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죠. 맞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말 하니까 또 싫어하시는 분 계시는데, 자, 합격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구조적 분석 도구. 자, 이러한 요구 사항 분석가가 갖춰야 할 능력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시험에 나온 적 있었고요. 자, 다섯 번째 구조적 분석 도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구조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죠. 근데 뭐그 말로만 듣고 뭐 녹음기 들고 와갖고 녹음시켜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직접 스케치북을 펴놓고 그죠? 그려가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 분석 기법은 자료의 흐름과 처리를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구조적 분석 도구로서는 자료 흐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사전, 소단위 명세서, 개체 관계도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분석 도구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에서도 몇번 나왔기 때문에 이네 가지 명칭을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자료 흐름도로 해당되는 DFD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FD가 이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DFD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이제 실기를 공부하실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라는 과목, 다시 말해서 과거에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 과목을 공부할 때이 플로우차트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그 요구사항 분석할 때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분석할 때그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우리가 DFD라고 얘기를 하죠. 자료 흐름도라고 합니다. 요구사항 분석에서 자료 흐름 및 변환 과정과 기능을 도형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서 DFD 자료 흐름도라고 하고요.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의 기법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프로세스, 또 자료의 흐름, 저장소, 그다음에 단말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제가 이거 엔터를 다안친것 같아요, 그죠? 구성 요소, 그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프로세스, 자료 흐름을 나타내는 말, 저장소를 나타내는 말, 단말을 나타내는 말, 네 가지인데 이네 가지가 시험에 상당히 단골로 잘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표기법을 보도록 하죠. 자, 표기법. 자, 표기법에 첫 번째가 이제 프로세스, 자료 흐름, 그다음에 자료 저장소, 단말인데 이건 무조건 외워 주셔야 됩니다. 프로세스는 처리하는 거니까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낸다? 동그라미로 나타낸다. 이 동그라미를 나타내면서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처리할 프로세스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료의 흐름. 흐름을 나타낼 때는 뭘로 나타낸다?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저장소는 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저장소에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양쪽에 선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이 저장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단말의 의미는 직사각형 그래서 단말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 첫 번째 과목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피터 첸이 만든 ER 도형 있죠. 그 ER 도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쵸?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묻는 문제가 나올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ER 도형, 피터 첸의 ER 도형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오는 거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표기법에서 프로세스, 흐름, 저장소, 단말을 의미하는 기호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게 뭐냐라고 묻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의미를 묻는 문제는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는데 말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죠? 버블이라고도 한다는 거, 그죠? 공기방울처럼, 물방울처럼 생겼죠? 처리, 프로세스가 처리라는 말, 의미고요. 자료 흐름이니까 이동을 나타내는 거고, 저장소니까 자료의 저장소를 나타낸다는 말, 단말은 출처와
도착지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나타내는 말이 단말이다. 의미는 쉽기 때문에 그림을 묻는 문제, 기호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매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를 봐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게 보이시죠?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내용은 외워주셔야 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뭐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던 피터첸의 ER 도형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좀 다릅니다. 자, 그거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DFD에 대한 얘기고 특성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특성. 자, DFD의 특성은 시스템 내의 모든 자료 흐름은 네 가지의 기본 기호로 표시되고요. 각각의 변환 처리에 대해 개별적인 상세화가 가능하고 변환 과정이 버블로 표현이 된다. 네 번째 나오는 이 부분이 자료 흐름도를 작성하는데 지침이 되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 첫 번째가 어떤 처리가 출력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력 자료가 있어야 된다. 출력이 있으려 그러면 반드시 입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료 흐름 처리를 거쳐 변환될 때마다 새로운 이름이 부여돼야 된다는 말. 그 다음에 처리와 하위 자료 흐름도의 자료 흐름은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직사각형 모양을 통해서 여행 대리인이 여행자의 단말이죠. 여행자 여행 날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예약 시스템이라는 프로세스가 처리가 되겠죠. 자, 어떤 처리가 된다? 비행 일시나 요금이 처리가 됨으로써 티켓 발매의 처리, 청구 시스템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자료 흐름이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 최종 소비자라는 단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요구사항 분석 단계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냥 글로서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저장소죠. 그러니까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행 디렉터리 안에 관련된 저장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회계 파일 안에 관련된 저장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한 예를 보여드리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자료 사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자료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입니다. 데이터 딕셔너리. 자료 흐름도에 있는 자료를 더 자세히 정의하고 기록한 것이고 이 자료 사전을 다른 말로 메타 데이터라고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료 사전 부분에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DFD 다이어그램의 도형 기호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지만 이 자료 사전에 나와 있는 이 기호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자, 제가 외울 거는 확실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 꼴은 뭔가가 정의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뜻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퀄이라는 표현은 정의된다. 플러스는 연결한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하면 A와 B를 연결한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이게 막대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일단 예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보시게 되면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여기 자료 선택은 만약에 이렇게 대괄호와 대괄호가 있고 중간에 막대기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으면 A와 B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막대기 모양의 키보드에 보면 그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원 표시 있는 부분에 원 표시 바로 위쪽에 시프트 누르고 원 표시 누르면 요 막대기가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키보드에. 그래서 선택할 때 저런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반복할 때는 중괄호. 그죠? 중괄호를 쓴다는 거. 또 자료의 부연 설명할 때는 에스트릭 두 개, 별표 두 개로 자료의 설명을 나타내는 기호다. 자, 외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외워주세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자, 고객 명세는 고객 성명, 고객 번호, 고객 주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여기 고객 명세는 고객 성명, 고객 번호, 고객 주소로 이 세 가지로 뭐 해야 됐다? 구성되어 있다. 이 뜻이죠. 구성되어 있다. 고객 명세는 이꼴이니까 이꼴이 뭐다? 구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정의한다는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의란 말 자체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 명세를 정의합니다. 고객 명세를 구성합니다. 뭐로? 고객 성명, 고객 번호, 고객 주소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기호 있으니까. 근데 이 플러스 기호 앞에 대괄호 해서 중간에 고객 성명과 고객 번호에 막대기가 하나 있다. 그죠? 맞죠? 이건 뭡니까? 고객 성명이나 고객 번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고객 주소와 연결을 해서
고객 명세를 정의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문장을 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칭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 각각의 명칭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거 자료의 반복의 의미의 중괄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사랑 이렇게 적으면 사랑을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표기법에 대한 얘기고요. 반복문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중괄호 안에, 그러니까 사랑 밑에다가 요 n번 요 n이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n번만큼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죠. n 자리에 숫자 7을 집어넣게 되면 사랑을 7번 반복하겠다는 뜻이고요. 뭐 최대로 n번까지 반복한다는 얘기고, 여기에 중괄호에서 mn 아래쪽에 m 위쪽에 n이면 m 이상 n 이하로 반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게 되면 그 그림의 의미가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n자가 아래쪽에 있느냐 위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있으면 n번 이상 반복한다는 뜻이고, n자가 위쪽에 있으면 최대 n번까지 반복한다는 뜻이고, 아래쪽과 위쪽에 mn이 존재한다 그러면 m 이상 n 이하로 반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괄호는 반복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별표 두 개는 설명이니까 주석문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은 알면 쉽게 맞출 수 있고, 수업을 안 듣고 모르면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괄호가 반복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하고는. 맞죠? 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소단위 명세서 미니스펙이라고 합니다. 소단위 명세서 미니스펙. 자, 미니스펙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이제 세분화된 자료 흐름도에서 최하위 단계 버블의 처리 절차를 기술한 것으로서 프로세스 명세서라고 한다. 미니스펙이니까 작은 단위의 하나의 명세서를 의미하는 게 소단위 명세서다. 이렇게 의미를 가져주시면 되겠다. 특징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체. 제가 읽어보라는 부분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고 한번 읽어보는 게 답니다. 그렇죠? 시험 치기 직전에 이거 찾아갖고 읽어볼 시간은 없어요. 물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때 풀 수는 있겠지만, 그죠? 자, 여섯 번째로 개체 관계도 ERD. 자, 이 개체 관계도 ERD라고 하는 얘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던 ER 도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로 ERD를 넣어놓은 이유는 사실 구조적 설계 단계에서 오늘날은 프로그래밍 그 개발 업체에서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웹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도구도 이제 교재에 나오는 거지만 과거에는 이 단계가 교재에서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개체 관계도 ERD. 얘는 사실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웠던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 ERD의 R의 약자가 relationship이니까 우리말로 하게 되면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들과 그들과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이거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자세하게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우리 그 구조적 설계, 그러니까 요구 분석 단계에서 분석 도구로서 이 ERD라는 것도 개체 관계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동적으로 요구 분석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귀찮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좀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자동화 분석 도구가 나오네요. 자, 자동화 분석 도구는 자동으로 요구 사항을 분석해 준다. 뭐 이렇게 정의만 내려 주시면 돼요. 뭐 따로 외울 것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동화 분석 도구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거 나오면 사실 어려워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내용 설명을 묻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고요. 자동화 분석 도구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많이 나왔었으니까 SREM, PSL, PSA, EPOS, EPOS 해서 세 가지의 명칭만 눈여겨봐두세요. 그냥 눈도장만 찍어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HIPPO라고 나오는데요. HIPPO. 자, HIPPO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었죠. HIPPO 다이어그램은 분석 및 설계 도구로서 역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계가 요구 사항 분석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분석 단계에서도 쓰이고 설계 단계에서도 쓰이는 게 바로 HIPPO 다이어그램입니다. HIPPO 다이어그램이 어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자, 지금 이 HIPPO 다이어그램 역시나 요구 사항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설명을 보게 되면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나 문서화할 때 사용된 기법이고 기본 시스템 모델은 입력, 처리, 출력으로 역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입력이 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출력의 결과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설계나 문서화할 때 주로 사용되는 도구가 히포라는 도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히포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두 가지가 아래쪽에 설명이 되고 있죠. 첫 번째가 가시적 도표, 세 가지죠. 가시적 도표. 가시적 도표라고 하는 것은 도식 목차라 그래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기능과 흐름을 보여준다. 가시적이니까 전체를 이렇게 들어가고 코끼리 전체를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가시적 도표. 그 다음에 총체적 다이어그램은 다른 말로 총괄 도표, 개요 도표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기능을 기술한 것이다. 그러니까 입력, 처리, 출력을 기술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시적 도표에서 코끼리 전체를 본다 그러면 총체적 다이어그램은 기능점에서 이 코끼리 다리는 어떤 기능을 하고 코끼리 코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적 다이어그램은 상세 도표로서 총체적 도표에 표시된 기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상세적으로 기술한다.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를 봤어. 그럼 코끼리 다리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돼 있느냐? 그죠? 자, 그런 형태를 기술한다. 히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가시적 도표, 총체적 다이어그램, 세부적 다이어그램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사항 분석 단계까지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설계 단계죠. 뭐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과 만나서, 비디오 가게 사장과 만나서 도대체 고객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자 이제 3.2 단원에서 설계 단계로 넘어오게 되죠. 자 설계는 이제 디자인인데 프로그래머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받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이제 직접 이제 컴퓨터에다가 입력하기 바로 직전의 단계에 해당되는 설계 단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계에 대한 개념은 요구사항 분석 단계의 산출물인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의 기능이 실현되도록 알고리즘과 또 그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될 자료 구조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 설계 단계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 공부하실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라는 그 제목에서 타이틀에서 알고리즘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 알고리즘이거든요. 전체 100점이 100점 만점에 30점이나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로차트나 순서도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돼요. 하지만 또 제가 누굽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실기 강의도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빨리 필기를 합격하세요. 필기를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실기 때도 알고리즘을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가 재밌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소프트웨어 설계 모형은 구성은 데이터 설계, 아키텍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절차 설계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속하는 게 아닌 것으로 시험에 나왔죠.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제 먼저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일단 베이스를 데이터부터 먼저 설계를 깔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만들어주겠죠. 기초공사를 다지고 데이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 설계를 통해서 완성을 해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말 속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설계 모형의 단계가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뭐 시험에 자주 나온 부분은 역시 아닙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추상화 기법이 추상화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추상한다는 얘기죠. 그죠? 상상한다는 얘기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머릿속에서 프로그래머의 머릿속에서 아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추상적인 개념을 일단 잡아줘야 돼요. 그 추상적인 개념이 제어 추상화, 기능 추상화, 자료 추상화 역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단답형 문제로 시험에 세 가지 추상화의 기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잘 안 나와요. 말 속에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이건 명칭을 딱 세 가지가 있으니까 아닌 것은 해서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칭을 줄쳐놓고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였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프로그램 구조인데요. 자, 이 부분도 역시나 프로그램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역시나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편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나온 문제가 몇번 있었어요. 그쵸? 그림. 이거 하얀색 바탕에 그림이 뜨면 제가 좀 피해 다니려고 합니다. 배경이 하얀면 제 얼굴이 너무 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렇게 도망 다니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용어 보세요. 트리 구조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 네모는 하나의 모듈을 나타냅니다. 모듈. 자, 모듈이 뭡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짜는 데 있어서의 하나하나의 작은 단위로 구분한 단위를 모듈이라 합니다. 그래서 네모가 하나의 모듈인데, A라는 모듈에서 B, C, D, E라는 모듈을 이렇게 쪼개낸 거예요. 그죠? 쪼개내고, 또 뭐, C라는 모듈에서 C라는 모듈과 B라는 모듈과 D라는 모듈을 합해서 하나의 G라는 모듈을 또 완성을 할수 있고, 또 G라는 모듈에서 I와 J라는 모듈로 또 분해를 시킬 수 있다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트리 구조 형태로 그림을 그렸는데, 전체적인 단계를 우리가 깊이 depth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왼쪽부터 오른쪽까지를 이제 width 해서 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이 팬인과 팬아웃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G의 팬인, G가 여기죠. G가 여기죠. 팬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자, G가 자, 여기 G입니다. G 색깔이 잘안 보이나요? G. 자, G를 중심으로 G 쪽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자, G 쪽으로 들어온다, 팬인 된다 해서 팬인에 해당되는 게몇 개? 세 개. 해당되는 거는 B, C, D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G를 기준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죠. Fan out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Fan out 되는 거. 그죠? Fan out 되는 게두 개. I하고 J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 틀릴 사람 없겠죠. 그죠? 그림을 자세히 보고, 내가 원하는 형태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Fan in은 얼마고 Fan out은 얼마냐? 그걸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 밑에 문제부터 볼까요? 다음 페이지 5번 보세요. 5번. 5번 문제.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 기출 문제인데, 다음은 프로그램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다. 자, 모듈 F에서 팬인과 팬아웃의 수는 얼마인가? 이거 물었으니까 이런 문제 틀리면 억울하죠. 자, F를 기준으로 팬인은 역시나 몇 개? 세 개가 되는 거고, 팬아웃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F를 기준으로 팬아웃은 역시나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 그죠? 자, 여러분 교재에 모듈 F에서 팬인과 팬아웃의 수를 물었는데, F에서 팬인은 3개고요. F에서 팬아웃은 2개인데, 거기 3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잘못된 겁니다. 2입니다. 2로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신교재에서는 제가 고칠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올게요. 그 위에 도표. 팬인이 뭐냐? 팬아웃이 뭐냐라는 설명이죠. 팬잇은 공유도의 팬 입력을 나타내는 거고, 팬 아웃은 제어도라고 하면서 팬 출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모듈이 주어진 모듈의 호출을 제어하는가를 나타내는 거고, 주어진 한 모듈에서 호출을 제어하는 상위 모듈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모듈에서 위쪽이 몇 개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팬 아웃은 당연히 하위 모듈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주어진 모듈에서 아래쪽으로 몇 개가 뻗었느냐 나타내는 게팬 아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depth, 뭐 width 뭐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건한 번씩 읽어보세요. 주종적 모듈이라 해서 다른 모듈을 제어하는 거다. 그죠? 주종 관계가 있다 이 말이고, 종속적은 어떤 모듈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게 이제 종속적이다. 그죠? 주종이냐, 종속이냐 이 개념으로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앞 페이지와 이번 페이지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이 팬인과 팬아웃에 대한 것을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바람직한 설계의 특징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다? 설계 단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죠? 설계 단계에서 바람직한 설계에 대한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게 시험에 아주 단골로 출제가 되죠. 설계는 뭐 해야 된다? 모듈적이어야 한다.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은 사실 그좀 소규모의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근데 대기업에 엄청나게 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의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치 계산 중에서 함수에 관련된 거지, 그래프에 관련된 거지, 뭐 정렬에 관련된 거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지, 기능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팀들이 구성되면서 함수 제작하는 팀 따로, 그 하나의 모듈이죠. 함수라는 모듈.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또 제작하는 팀 따로. 그 데이터베이스 모듈. 이렇게 해서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나중에는 하나로 합해서 하나의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탄생시키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모듈 단위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람직한 설계의 그 기준에 설계는 모듈적이어야 한다. 설계는 모듈적이어야 한다는 말, 제일 중요한 말이고. 두 번째는 설계는 자료와 프로시저에 대한 분명하고 분리된 표현을 포함해야 된다는 말. 세 번째로서는 계층적 조직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말. 계층적으로 조직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특별한 기능과 부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설계의 특징이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구 분석 단계를 배웠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설계를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듈 단위로 하라 했잖아요. 모듈 단위로. 그러니까 모듈이 도대체 뭐냐? 그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모듈. 자, 모듈화라는 제목으로 모듈과 모듈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각 기능별로 분할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엑셀 프로그램 예를 들 때 뭐 데이터베이스 기능, 정렬 기능, 뭐 함수 기능, 그래프 기능, 모듈 단위로 기능을 분할하죠. 소프트웨어 구조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겠고요. 모듈화라고 하는 것은 기능별로 분할해 나가는 과정을 모듈화라고 하겠죠. 자, 이 모듈화를 시킴으로써 좋은 점은 뭐냐? 소프트웨어를 융통성 있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 경제성이 있고 확장성도 용이하다. 전체가 만약에 하나의 모듈로 프로그램이 작성됐다 그러면 함수 하나 추가하는데도 나머지 모듈을 다 건드려야 되잖아요. 나머지 기능들을. 하지만 모듈 단위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엑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써보시게 되면 과거 엑셀 버전이 2000버전, 2003버전, 2007버전, 2010버전 쭉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함수에 새로운 함수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당연히 MS사에서 고객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함수가 필요하겠더라 해서 그런 함수를 또 하나 개발을 해서 기능에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정보 처리를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실무에 써먹을 때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실무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사무실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엑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실에 여러 가지 문서도 작성하고 여러 가지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사무실의 복잡한 업무를 한꺼번에 또 이렇게 매크로화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가장 그 잘 만들어진 그 소프트웨어가 저는 엑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정보 처리 자격증을 따고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뭐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 자격증이나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엑셀 공부도 하게 되면 사무실의 업무가 되게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엑셀도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그 엑셀은 사무실에서 많이 쓰이니까 엑셀 공부도 틈나는 대로 해주시게 되면 학교 리포트 같은 거 쓸 때도요. 물론 워드 프로세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포트 같은 거 쓰고 하지만 또 회사에서 어떤 업무 보고서 쓸 때도 워드 프로세서라는 프로그램을 업무 보고서를 쓰지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보고서를 쓰는 연습도 이렇게 틈나는 대로 하다 보면 엑셀 사용을 잘하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이 또 회사 업무도 잘 처리가 될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사 친구에 있는 한, 그죠? 있는 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들을 따고 회사 업무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 위너스 클럽을 만들어갖고, 위너스 클럽을 되게 활성화 시킬 거예요. 지금 아직,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좀 초창기 단계지만, 여러분들이 최종 정보 처리를 합격하고 자기들을 따잖아요? 그러면 위너스 클럽에 다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고, 저랑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현재 시험을 치고 있는 학생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위너스 클럽에서 따로 질문을 올리셨을 경우에 제가 바로 답변을 못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엑셀 관련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질문을 올려주세요. 물론 제가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고 사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정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래서 융통성, 경제성, 확장성 중요하고요. 자, 모듈의 기능적 독립성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각 모듈의 기능이 독립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모듈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화 시키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실제 시험에는 많이 나온
나오는 부분이 역시 아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 부분 보세요. 모듈 단위는 결합도와 응집도는 소프트웨어 설계 시 평가의 지침이 된다는 말 있죠.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듈 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는 그 모듈과 모듈 사이의 결합도 중요하고요. 또 응집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결합도와 응집도가 여러분 시험에 아주 단골로 출제가 되죠. 여러분 교재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결합도와 응집도를 또 이번 시간에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결합도와 응집도. 자, 결합도는 두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를 나타낸다. 두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 정의고요. 한 모듈과 다른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 또는 두 모듈 사이의 연관 관계도 의미하는 바고요. 독립적인 모듈이 되기 위해서는 각 모듈 간의 결합도가 약해야 되고 의존도는 의존하는 모듈이 적어야 한다. 결국 결합도가 약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모듈의 결합도가 결합할 수 있는 결합도가 약한 게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결합도의 종류가 데이터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설명이 아래쪽에 쭉 나오지만 외부 결합도, 공용,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이쪽으로 올수록 결합도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갈수록 결합도가 약합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암기, 별표 3개. 결합 정도에 따른 순서. 그죠? 외우는 거 정말 싫어하죠. 제가 외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항상 강한 것부터 외웠습니다. 보세요. 쉽게 외우는 방법. 쉽게 외우는 방법. 자, 내용 결합도에 이제 내, 공, 외, 제, 스, 데이터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데이터를 우리말로 하면 자료라고 하죠, 자료. 그래서 자자를 따서자로 외웠습니다. 보세요. 제가 외우는 방법 설명드릴 때 유치하다고 배우지는 마세요. 내, 공, 외, 제, 스, 자. 내 공은 외제를 쓰자, 이 말이에요. 내 공, 외제 쓰자. 웃는 사람 있는데 웃지 마세요. 이렇게 유치하게 외울수록 잘 외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강한 순서부터입니다. 결합도는 약한 게 좋아요? 강한 게 좋아요? 결합도는 약한 게 좋아요. 그죠? 결합도는 약한 게 좋아요. 좋은 것부터 외운 게 아니라 우리는 좋지 않은 강한 것부터 외운 겁니다. 내공 외제 쓰자. 내공 외제 쓰자. 그죠? 순서 묻는 문제가 시험에 매번 나옵니다. 그죠? 내공 외제 쓰자. 반드시 외워주시고. 자자는 뭐다?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더 쉬워요. 말 속에 의미가 다 있어요. 데이터 결합도, 첫 번째 데이터 결합도는 뭐 하는 거다? 자료.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만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 스탬프. 스탬프는 이렇게 그 꾹꾹 찍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자료구조. 그래서 일반 자료 요소라는 말이 나오면 데이터 결합도라면 자료 구조라는 말이 나오면 스탬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워두세요. 됩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번 페이지에서 뭐다? 내공 외제 쓰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공은 외제 써야 됩니다. 물론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지만 국산품을 쓰는 게 좋겠죠. 내공 외제 쓰자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제어 결합도. 제어 결합도는 제어니까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한다는 의미로 키워드로 외워두시고요. 외부 결합도는 역시나 외부로 선언한 데이터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공통 결합도, common, 공유 결합도는 역시나 한 모듈이 다른 모듈에 제휴수를 전달하고 여러 모듈이 공통 자료 영역을 사용하는 경우고 내용 결합도는 모듈의 내용, 그렇죠? 내용, 내부 기능 및 그 내부 자료 이것들을 참조하는 결합도가 바로 내용 결합도다. 자, 그래서 결국 결합도는 결합도가 강해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까? 그렇죠? 약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그죠? 정보처리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강의를 듣잖아요. 대학생들이 강의 듣는데, 대학생들은 또 꼭 CC가 있잖아요. 커플들끼리 와서 둘이 나란히 앉아요. 나란히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왼손잡이고, 한 사람은 오른손잡이인가 봐요. 이쪽 사람은, 이쪽 남학생은 오른손으로 막 이렇게 필기를 하고, 이쪽 여학생은 왼손으로 막 필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손이 하나씩 밖에 없나 봐요. 나머지 한 손이 어딨나 이렇게 보니까 둘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럼 보기가 좋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 두 명의 모듈, 각각 남학생, 여학생의 그 모듈의 결합도는 약해야 됩니다. 결합도가 강하면 수업이 안 돼요. 그쵸? 결합도는 약해야 돼요. 그쵸? 하지만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하게 될 결합도에 이어서 나올 게 뭐야? 응집도입니다. 응집도. 다섯 번째 응집도 나오죠. 응집도라는 것은 자기가 집중하는 거예요.
두 개의 모듈이 결합이 되면 안 돼요. 결합이 강하면 안 돼요. 결합도는 약해야 돼요. 두 사람 손을 놔야 돼요. 하지만 혼자서 선생님을 집중할 수 있는 응집도는 높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는 거야.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도는 높여야 좋은 모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응집도에 대한 얘기인데 응집도는 모듈 안의 요소들이 서로 관련 있는 정도다. 내 몸 안에서, 그죠? 나라는 모듈의 몸 안에서 선생님을 집중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응집도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집도의 종류는 응집 정도에 따라서 기능적 응집도부터 우연적 응집도까지 있어요. 자, 이것도 순서를 외워주셔야 돼요. 응집도는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높은 게 좋다. 자, 높은 순서, 강한 순서대로 역시나 외울게요. 제가 외울 때는 항상 강한 것부터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강한 거. 자, 강한 순서가 여기입니다. 자, 약한 게 여기에요. 역시 첫 번째 글자 따서 기, 순, 교, 절, 시, 논, 우. 교환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정보, 그러니까 교환은 이제 그 뭐 이렇게 정보를 교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적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정보적, 교환적이란 말 대신에. 그래서 저는 정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정자를 따서. 이거 진짜 유치한데요. 제가 참 수업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무조건 나와서 한 문제라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비웃지 마시고 기, 순, 정, 절, 시, 논, 우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 외운다? 그 우리 옛날에 그 저기 개그맨 중에서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옛날에 뭐 도박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했던 사람 중에서 황기순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황기순 기억나시죠? 기순이가 정절을 읽고 시누이와 노란하면 웃자노 이렇게 외우세요. 기순 정절 시논우. 기순이가 정절을 읽고 시누이와 노란하면 웃자노 이렇게 외우세요. 그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줍니다. 비웃지 말라 그랬죠? 안 비웃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 문제라도 맞춰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외우는 방법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댓글로도 한번 달아볼까요? 선생님 이 방법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에 나중에 강의할 때는 또 그렇게 강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수업 중간에 옛날에 그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막 하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겠냐 하니까 앞에 있는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따라서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응집도는 어떻게 된다? 강해야 합니다. 응집도는 강해하고 응집도가 강한 순서부터 약한 순서들까지 기억을 하시고 역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씩 나오니까 그 의미를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자, 기능적 응집도, 기능의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되어 수행할 경우에 응집도를 나타내는 말이고 순차적 응집도, 이거는요 얘랑 헷갈리지 않도록 외워주세요. 얘랑 순차적과 절차적, 우리말로 하면 되게 비슷해요, 그죠? sequential, 영어로 하면 sequential, 이거는 procedure. 자, 순차적 응집도는 다음 기능의 원소의 입력 자료로서 제공한다. 뭐가? 출력된 게. 자, 어떤 데이터가 쭉 해서 출력이 됐어요. 얘가 입력이고, 그죠? 입력이에요. 그럼 이 출력된 데이터가 다음번에 어떤 새로운 거를 출력할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입력, 출력 이렇게 가는 게 순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절차적은 모듈 내부의 요소들이 여러 관련 기능이 있을 경우 그냥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다. 관련 있을 경우에 순서대로 그냥 진행된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게 절차적이라면 반드시 다음 기능 원서의 입력 자료로서 제공된다. 출력 자료가 다음 기능의 입력 자료 제공된다. 이렇게 나오면 순차적이다. 이거 두 개가 안 헷갈리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말 속에 순차적 나오니까 여러분 이거 나오면 이거 답할 가능성이 크란 말이야. 그죠? 그렇게 안 헷갈리도록 외워주시고요. 자, 교환적, 통신적 또는 정보적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교환적 응집도,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소작업들의 모인 모듈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시간적 응집도는 특정한 시간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고 논리적 응집도는 역시나 하나의 모듈이 유사한 성격을 갖는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을 하나의 모듈이 형성되는 경우에 응집도를 나타내는 말이고 우연적 응집도는 서로 관련이 없는 요소, 서로 관련이 없이 전혀 우연하게 만났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기순, 정절, 신혼, 우 순서 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도는 높여야 합격할 수 있다. 수업을 들을 때 옆 사람하고 그죠 결합도는 떨어뜨리고 나 혼자 응집할 수 있는 집중력은 높아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효과적인 모듈러와 설계 방안.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응집도는 강하고 결합도 약해야 된다. 이 말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복잡도와 중복은 피하고 모듈의 기능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뭘 염두에 둬야 된다? 맨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끔 모듈이 만들어져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현과 또 테스트와 또 유지 보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요구 분석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과정까지 공부하죠. 분석과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유지 분석 단계에서 엄청나게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걸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모듈러 설계 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이어서 설계 방법 보도록 하죠. 자, 설계 방법에서 그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설계, 자료 설계 부분.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설계는 첫 번째 작업이죠. 첫 번째 작업으로서 요구사항 분석에서 생성된 여러 모델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료 구조로 변환하는 것이다. 뭐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시험에는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데이터 설계 단계 정의니까. 자, 두 번째도 보면 자료 설계는 데이터 설계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데이터 설계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외에 자료구조학, 자료구조론이라는 과목도 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 데이터베이스 강의 때 제가 1강부터 6강까지인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7강, 8강인가 뒷부분에 한 2강 정도를 자료구조에 대해서 스택과 큐 공부하면서 트리구조 공부하면서 자료구조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아키텍처 설계라는 것은 구조 설계를 얘기하는 거죠. 아키텍처 구조 설계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고 시험에 나왔던 것은 그 밑에 구조적 설계 절차, 자료 중심의 설계 절차가 시험에 나왔었죠. 이 절차 한번 읽어보세요. 정보의 흐름을 유형을 설정하고 또 경계를 표시하고 자료 흐름도를 프로그램 구조로 사상을 시키고 매핑시킨다는 얘기죠. 자, 제어 계층을 분해시켜서 정의하고 경험적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 설계 절차를 묻는 문제, 설계 절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묻는 문제가 시험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인데 인터페이스 설계는 소프트웨어와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사용자 등과 어떻게 통신할 것인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어요. 그죠?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에요. 두 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오류 메시지나 경고에 관한 지침으로서는 메시지는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뭔가를 잘못 눌렀어. 그 메시지 창이 딱 뜨겠죠. 경고 창이 딱 뜨면서 이거는 뭘 잘못했습니다. 다시 뭐 어떻게 시도를 하세요. 그런 메시지를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말로 뛰어나서는 안 되겠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설계를 해야 되고 오류부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돼야 되고요. 소리나 색 등을 이용하여 듣거나 보기 쉽게 의미를 전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사용자가 그 누가 쓰더라도 손쉽게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나 엑셀이라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함수를 잘못 입력했거나 그죠? 뭐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서 항상 오류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 메시지 딱 뜨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를 바로 인식을 하고 수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MS사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인터페이스 설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절차 설계, 프로시저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 절차 설계는 데이터 설계, 아키텍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수행되는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죠. 설계 작업으로 모듈이 수행할 기능을 절차적 기술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데이터 설계, 아키텍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로 변환하기 위해서 코드에 가까운 추상화 수준의 모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절차 설계에 대한 개념은 앞에 나왔던
세 가지 설계를 바탕으로 뭔가를 한다.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 중에 세 번째, 이제 NS 차트. 나시 슈나이드만 차트라고 합니다. 자, NS 차트. 구조적 프로그램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되었고요. 논리의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조건이 복합되어 있는 곳의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식별하는 데 적합합니다.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반복, 연소, 그리고 선택 다중. 반복이라는 말은 repeat, until, 또는 이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while, 그죠? while, 그리고 for.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반복문이에요. 시험에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시험에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런 데는 잘 나오기는 합니다. 반복문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repeat until, 2번 while, 3번 for next, 그죠? for 그러니까 물결 next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넣고 다른 거 하나 넣어서 그죠? 틀린 답 찾기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고요. 순차는 시퀀셜 그대로 보시면 되고 선택 다중 선택은 if then else case. 그러니까 if then이라는 것은 만약에 뭐가 뭐 A가 B보다 크면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조건문. 케이스문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스문도 if문하고 비슷하게 사용되는 건데 선택 조건문에 사용되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하는 거니까 우리 정보 처리는 잘 안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나시 슈나이드만 차트에서 알고리즘의 제어 구조 세 가지가 반복, 순차, 선택, 구조 세 가지로 보통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두 가지를 공부했다. 그죠? 우리 맨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맨 앞쪽으로 다시 가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죠? 이거죠. 그죠? 자,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구조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요구하는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구현, 컴퓨터에서 어떻게 입력하는 구현과 그 다음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시험하고 그 다음 유지보수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죠. 자,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 대한 개념 이해하고요. 요구사항 분석 과정과 설계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 제5강을 통해서 전통적 개발 방법론의 구현, 검사, 유지, 보수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좀 재밌는 예를 들어서 쉽게 외우는 방법 설명하니까 조금 선생님 너무 유치합니다. 뭐, 그죠? 뭐, 닭살 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힘찬 모습으로 역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